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번에 수입 들어온 팩맨 밥을 줘야 돼서 저 오늘 의자까지 갖고 와서 앉았어요. 보이시죠? 이거 다 먹이려면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먹이를 주고 뭘 주는지 그리고 먹이 반응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쪽으로. 얘는 그린 팩맨이에요. 영상에 보시면 사진으로 제가 닭가슴살 어떻게 자르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요. 지금 막상 보니까 개구리들이 더 애기라서 이거보다 더 작게 사이즈를 닭가슴살을 조금 자를게요. 얘네들이 너무 크면은 밥을 못 삼키고 뱉어버려가지고 이 정도 사이즈. 자, 여기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. 입에다가 이렇게 살살 문질러주면 돼요. 잘 먹죠? 빨리빨리 여러 마리 보여드릴게요. 이번에 좀 특이한 거, 초콜릿 팩맨. 어이구. 엄청 잘 먹죠? 자. 이렇게 빨리빨리 줘야지. 정확히 몇 마리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이번에는 스트로베리 팩맨이에요.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커서 잘라서. 물었죠. 물을 이렇게 한번 씹도 한번 씹으면은 다 삼키거든요. 그래서 물고 있는 거 확인한 다음에 넣어주시면은 알아서 잘 먹어요. 저는 이제 한 지금 저쪽에 있는 것까지 400마리 정도 되거든요. 먹여야 돼가지고. 동영상은 여기서 마감할게요. 다른 동물들 밥 줘야 되니까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